네, 2과 본문,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봅시다. 1번, What does Lucy do in the school band? 루시는 학교 밴드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 이 문장의 정답은 I'm a guitarist in the school band. 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그대로 옮겨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여기에 주어가, 루시죠. 루시는 여자니까, she로 바꿔, 그 다음에, she is a guitarist in the school band.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학교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Is her guitar important to her? 그녀의 기타는 그녀에게 중요합니까? 자, 여기서 주어가 her guitar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여기 보면은 So my guitar is really important to me.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yes로 쓰면은 자, her guitar는 무엇으로 받느냐면은 사물이기 때문에 is로 받고요. 그 다음에 is의 비동사는 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es, it is 이렇게 정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how many guitars does Lucy have? 자, how many guitars? 이 말은 얼마나 많은 기타를 이런 말이죠. 몇 개를 갖고 있냐 이런 말이죠. 자, 루시는 몇 개의 기타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does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does죠. 자, 주어가 루시니까 she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I have three guitars. 세 개의 기타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she로 바꾸면은 she have가 아니라 she has three guita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Which one is her favorite guitar? 자, 어느 것이란 뜻입니다. Which one? 자, one이라는 것이 하나라는 말이죠. 근데 수식을 받을 때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냐? 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겁니다. The small one is my favorite. 작은 것이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 쓰고요. 자, 여기에서 my 대신에 her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 favorite란 말은 her favorite guita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her favorite guitar. 자, 이 favorite는 가장 좋아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명사로는 가장 좋아하는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 5번. Where's Lucy's favorite guitar from? 자, 루시의 기타는 요게 이제 주어입니다. 루시의 기타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자, 요 말은 is from Germany. 요게 정답입니다. 그것은 독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갖다가 옮겼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별 찍고요. How does it sound? 그 기타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사운드란 말은 소리란 뜻이 아니라 동사로 소리가 나다, 어떠어떠하게 들리다라는 말이 되죠. 자, 요거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does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답은 It sounds beautiful.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옮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 이거는 대문자로 쓰고요. It sounds beautiful.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7번을 보죠. What does Annie have? Annie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Does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죠. 자, 무엇을 갖고 있어요? I have a cool cell phone.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갖다 쓰고. 근데 주어가 any. any라고 물어봤죠? 여자니까 she라고 하고요. 요거를 have를 has라고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자, she has a cell phone, a cool cell phone. 그녀는 아주 멋진,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8번. Does she love her cell phone? 자, 그녀는 그녀의 핸드폰을 좋아하냐? 여기 보면은 I love it 그랬죠? 그래서 yes 한 다음에
she,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그대로 she를 가져다가 쓰고요. 자, 여기에 does를 시작했기 때문에 does로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What does Annie's cell phone have? Annie의 cell phone은, 핸드폰은, 요게 주어죠. 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기 곡의 정답은 이것입니다. It has games, music, and a camera. 자, 그것은 게임과 음악과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 써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Annie's cell phone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i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동사가 have니까 여기서는 have로 돼 있지만 여기서는 has를 써야죠. 삼진 단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왜 have를 썼냐면은 does가 요게 does가 이제 조동사죠. does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what else does Annie do with her cell phone? 여기에서 자, what else? else란 말은 다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을 수식해서 다른 것이란 뜻이에요. 다른 것. 자, any가 주어고요. 자, any는 다른 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을 합니까? 란 말이죠. 그래서 그녀의 핸드폰으로 어떤 다른 것을 합니까? 자, 여기 with라는 뜻은 뭐뭇으로 이런 뜻이 되겠어요. with의 뜻은 뭐뭇을 가지고 뒤에 도구가 나오죠. 그녀의 핸드폰으로 자 다른 어떤 것을 합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I watch TV and use the internet on it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변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애니가 주어기 때문에 자 여자 she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watches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she watches TV, 테레비를 보거든가. 그 다음에 자 uses the internet on it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그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테레비를 보던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여기에 es 여기에도 s를 붙이는 거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번. What does Ed have? Ed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죠? 자, 정답은 I have some great soccer cards.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옮겨 쓰는데, 자, Ed가 남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he로 바꾸고요. he로 바꾸고, 자, have를 has라고 쓰면 되겠죠? 요기에 have를 ha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has some great soccer cards. 그는 아주 훌륭한 축구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Does he love his soccer cards? 그는 그의 축구 카드를 좋아합니까? 자, I love them. 그랬죠? 그러니까 yes로 써야 되겠죠? Yes, he does. 여기에 he는 그대로 he로 가고요. does는 그대로 does로 가면 되겠어요. 자, how many cards does Ed have? 자, 몇 장의 카드를 에드는 갖고 있느냐? 이게 의문사가 되겠고요. 에드가 주어가 되겠죠. 자, 보면은 I have 10 cards from Brazil, 5 cards from Argentina, and 15 cards from Spain. 자,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 쓰면은 정답이 되겠죠. 그죠? 대신에 에드가 남자니까 he로 바꾸고요. 그는 자 He는 have를 쓰지 않고 has를 쓰죠. He has.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이것을 합쳐서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10, 5, 15 합치면 어떻게 되죠? 15, 30개의 카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he has 30 cards 이렇게 쓰면 되겠죠. 30 cards. 자, 그 다음 What can Ed do with these cards? 자, 그의 카드로 뭐뭇을 가지고 이런 말이죠. Ed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그 Ed는 그 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Do you also have cards? We can trade. 그랬어요. 요거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주어가 Ed로 물어봤으니까 he로 하고 he can trade 이렇게
그는 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